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 재학 중인 장지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생활은 공부하고 밥 먹고 자는 것을 반복하는 쳇바퀴 같은 생활이기 때문에 이 시기쯤이면 지칠 대로 지쳐있을 거예요. 특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교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을 다들 한 번씩은 했을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포기증이 꼭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올 때면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 미래의 목표를 생각해보면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는 상상, 대학교에서 새내기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상상, 미래의 자신의 자리에서 멋지고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상상을 하면서 지금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되새긴다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저는 수능이 끝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버킷리스트로 적으면서 잠깐 행복해하거나 이때까지 수고한 제 자신에게 야자가 끝난 후에 야식이나 주말에 늦잠과 같은 작은 선물을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하루하루 수고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면서 포기 대신 희망과 자신감으로 남은 수험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바랄게요.